엄마는 내가 당한 그 아픔을 나하고 똑같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느끼셨구나. 당하고 그렇게 가셨는데 엄마가 이제 대치동 아파트에서 사셨는데 그거를 그것조차도 뺏겼어. 그러니까 엄마가 나와야 되잖아. 근데 갈 데가 없어.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. 그래서 일단 호텔로 모셨어, 엄마를. 엄마하고 여동생하고 호텔에 모시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났는데 호텔비를 내려니까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어요. 호텔비가 하루에 10만 원 이상 그렇지. 모텔이 조금 싸니까 모텔을 이제 찾아가는데 모텔에서는 우리는 장기 투숙은 받지 않는다고. 받지 않습니다. 그래갖고 모텔 한 열 군데를 돌아다녔어. 그러다가 어떻게 그 모텔 저기 그 주방의 주방장이 내 팬이야. 내 아니, 팬. 너가 돌아다녔어? 엄마랑 그러면 모시고 그렇겠죠. 잘 때를 찾아야 되니까. 아이고. 아이고. 제 아유 큰일 났네 이거. 아이고. 다행히 그래갖고 다행히 그 친구가 방을 그 호텔 저기 사장하고 뭐 친구 사이인지 어떤 데서 드리라고 그런 거야. 그래갖고 거기 들어갔는데 식사를 또 해야 되잖아. 그거를 바깥에서 사서 매일 갖다 드리는 건데 나는 일해야 되잖아. 일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. 그런데 그 주방장이 제가 식사 다 할게요. 너무 좋은 분이구나. 그래가지고 그 주방장 때문에 내가 마음을 놨지. 그렇게 해서 진짜 피눈물 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500만 원? 500만 원이 만들려면은 돈을 받아서 여기저기 줘야 되니까 500도 안 모아지는 거야, 돈이. 큰 현금 500대를 내면은 몇천만 원을 벌어야 순이익 현금 500이 되더라고. 그러니까 몇천을 벌어도 다 줘야 되니까 손에 쥘 게 없는 거야. 근데 어떻게 해서 500에 50만 원짜리 원룸에 동생하고 엄마하고 들어가게 했어. 나는 밤이나 낮이나 나를 찾는 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거야.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지, 언니. 제정신이 아니었지. 그럼 내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겠지.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야. 그 혜은이가. 그 혜은이가. 근데 엄마는 그래도 하는 소리도 뭐 할 말이 하냐 뭐가 있겠어. 딸이, 당신 딸이 그랬으니까 그냥 마음만 아픈 것뿐이고 그런 거죠. 그러니 나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. 그렇겠네요, 지금 들어보니까.